내가 이제 생각해온 플랜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야, 오늘 지승이랑 베트남입니다. 4시간이 채 안 남았네. 대기 중인데요. 오늘 어떤 식으로 할지, 팔씨름 선수가 대회 전에 전략과 시합 구성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제자 성일이와 함께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은 베트남 안 해봤지? 네. 베트남은 일반 시합이랑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달라. 1대1 경기를 6판 내지 7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 사람들과 하는 그런 시합과는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1대1 매치이기 때문에 그 피로 누적도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방에 넘기는 게 어찌 보면 속 시원하고 재밌겠지만은 그럴 힘이 있어도 일부러 조금 힘을 덜 쓰면서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다음 판 그 이후의 판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힘을 좀 뽑아낼 수가 있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딱 안 되겠다 싶으면 경기를 바로 포기해. 포기하고 다음 판에서 제대로 하는 게 나니까. 근데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어쨌든 버텨지고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힘을 쓴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미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나지만은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뭐 탑놀이 세다, 후기 세다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저 선수의 그립도 어느 손가락이 좋은지, 탑을 위주로 공략을 하는지, 나를 위주로 공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지구력, 이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 하니까 훅과 탑놀을 다 주무기를 쓴단 말이야. 네. 근데 상대방이 탑놀러야. 예를 들어서 그립의 의존도가 아무래도 초반에 중요하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립을 털어야 되지. 그렇지. 그립을 터는 거야. 그래서 백프레셔 이용해서 상대방의 그립에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립을 터는 거지. 설사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더라도 그립이 좀 약해. 그럼 한 판 두 판을 주더라도 그립이 털리는 순간 상황이 역전돼 버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넘기고 넘어가는 그런 발씨름이 아니라 뭔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베트남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온 플랜은 뭐냐면, 첫 번째 판에서는 손을 잡고, 네,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예전에 잡아봤다고 하지만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몰라. 네. 컨디션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백프레셔랑 사이드프레셔, 그립의 느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경기를 그 사람이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 그거를 손으로 느껴야 돼.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 네. 여기서 페인트를 섞어. 수를 몇 가지. 그렇지. 페인트를 섞어서 못 읽게 혹은 헷갈리게 만들어. 이걸 잘한 친구가 재원이야. 그런 거 있잖아. 가위바위보 할 때 내가 이렇게 주먹 내려고 하면서 가위를 내면은 상대방은 주먹을 낼 테니까 난 다시 보자기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게 되는 거야. 상당히 이제 고단수. 그렇게 해서 체크한 후에 몇 가지 정해놓은 플랜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슬립을 낸다. 특히 팔이 짧고 손이 짧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슬립을 내서 스트랩을 유도하는, 그래서 묶고 하는 그런 경기들을 원하는 게 많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도 슬립을 내겠다는 의중을 보여야 돼. 같이 당기고 있는 거지. 그럼 네. 그 상태에서 휙 하면 빠지거든. 네. 근데 상대는 휙 치할 적 나는 휙 치지 않아. 잡지. 만약에 이게 통해.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상대는 이미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되게 많이 깎여 체력이. 그 멘탈 싸움이야. 눈을 보면 알아.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해서 딱 집중해 있는 사람이 있고 눈동자 이렇게 흔들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서 당황한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흐름이 내 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멘탈적인 그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니면 슬립 필요 없다, 탑놀이든 후기든 까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 의중을 읽은 상태에서 내가 가진 기술들 중에서 그거를 상대할 수 있는 기술들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대가 뭐 낼지를 예측해서 그거의 상성이나 상황을 좋게 할 수 있는 뭐 보재기, 주먹, 가위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게 올라운더의 장점이야. 첫 번째 장점. 적극적이고 다양한 경기 운영이 가능해. 그만큼 상대방 선수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많겠습니다. 많지. 그래서 베트남을 하면 성장을 확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기면은 되게 기분 좋지. 다른 선수들이나 인정도 받고 그래. 근데 성장은 못해. 근데 졌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속은 쓰려. 네. 속은 쓰리지만 그 선수가 어떤 식으로 힘을 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이번에 내가 중국 세계대회 갔다 왔을 때도 되게 많이 배워왔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 이긴 경기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하나도 없어 이긴 경기에서 배운 건. 다 진 경기 혹은 나보다 강자들이랑 손을 잡고 전해지는 느낌, 그 힘의 기전들을 배워오는 거지. 너 저거 나루토 봤어? 맞습니다. 사루난의 카카시아로? 네. 카피 닌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상표 선수도 그렇고 김도훈 선수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연습 때 형이랑 손잡기 싫다고. 뭔가 다 훑어보고 다 빨아가는 기분이라고 싫대. 그래서 그만큼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또 팔씨름이야. 제가 준비를 지켜와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모든 팬분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텐데 혹여나 베트남을 준비하시는 선수분들이 다 여쭤보고 싶은 궁금증을 생각하는데 시합 전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로 계속해서 팔씨름을 생각하면 안 돼. 특히나 시합 이틀 전. 그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돼. 왜냐면은 이제 시합이 하루 이틀 전에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 팔씨름에 팔자만 생각해도 심박수가 올라가. 특히 경험이 좀 몇 년 안 된 그런 선수들은 또 상대가 세다. 네. 그렇게 느껴지면은 팔 이렇게 되면 그냥 막 덩덩 올라가는 거야. 이게 생각외로 엄청나게 지쳐.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미 경기 전에 다 지쳐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전략이라든지 모든 거는 다 정해놓고 이틀 전에는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대회 끝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설사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도 네. 전략 자체는 내가 쓰는 것들이 안 먹힌다는 전제하에 짜야 돼. 비중을. 그래서 내가 당연히 뭐 이번 건 이겼네, 뭐 첫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짰는데 뭐 예상 외로 내가 고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뭐냐면 그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단 말이야. 네. 내 예상한 그 범주랑.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야. 근데 베트남은 아니지만 이제 세계대회 아놀드 클래식 두 번 다 그랬고 나가면은 강자랑 붙여요. 그렇게 첫판부터. 첫판 아니면 둘째판에 항상 센 애들이 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판 지면 탈락이잖아. 네. 첫 판 져. 그 대회 1등을 만나든 뭐 해서 첫 판을 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멘탈 이미 날아가는 거야. 패자조로 가면서. 근데 애시당초 대회 들어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첫 판에도 질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들어가. 그럼 데미지가 적어. 네. 없을 수는 없어. 데미지가. 적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다음 수들에 좀 집중을 해서 이런 데미지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멘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에는 특히나 이제 해외대회 나갔을 때 몇 일을 하고 몇 승을 하고 이거랑 아주 직관적으로 연결이 돼.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팔씨름을 아예 생각하지 마라. 이틀 전에는. 두 번째로는 내가 뭐 행복회로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뭐 유리한 상황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럼.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라.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그렇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으면 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해. 비교적 빠르게. 네. 근데 그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야. 2분 쉬는 시간에. 미리 생각을 해놓고 대책을 마련해놓은 거랑 또 현장에서 못 깨지면 그거랑 완전히 매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변형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2분이라는 대기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 네. 그래서 무조건 시나리오를 짤 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돌리는 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할 때 안 좋은 쪽 위주로 짜야 돼.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요번 경기를 어차피 이거는 대회 끝나고 내가 올릴 거니까 네.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판의 목적, 첫 번째 판의 목적은 상대방의 힘과 의중을 가늠한다. 네. 손을 잡고 업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사이드를 타진을 하면서
이 사람의 힘의 정도와 방향을 읽고 의중을 읽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돼서 상대방이 뭐 슬립을 내려고 하는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들에 의해서 좀 기습적으로 완급이 이제 천천히 하다 확 이게 기습이잖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습적인 공격이 첫 판에는 가능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목적을 가질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탑롤을 쓸 거거든. 네. 첫 판은 탑롤 쓸 거야. 오픈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할까? 막 넘기려고 할까? 아니야. 오픈 시켜서 내 쪽으로 좀 오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거기서 안정적인 포지셔닝에 들어갈 거야. 체중 싣고 각도 다 내 쪽으로 만든 상태에서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몸 전체를 잠그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미처럼 쫙 잡아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가 막 들려고 한다든지 막 힘을 쓰겠지. 그러면 그 와중에 상대방의 힘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뭐 엘보를 빼려고 한다든지 슬립을 내려고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이제 다른 요소가 나오면 그때는 재빨리 찍어야지. 두 번째,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안 될 때 생각하라 그랬지. 네. 탑롤이 막혔어. 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들어가서 막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뺍니까? 슬립? 그치? 빼야지. 네. 응, 빼야지. 근데 빼는 것도 안 돼. 말렸어. 네. 탑롤을 쓰려고 하는데 말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개미지옥으로. 아니지. 탑롤을 말려고 했는데 말렸다. 데드리스트로 가실 건가? 아, 데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땡기면서 말리면은 바로 포지셔닝 들어가야 돼, 훅 포지셔닝. 이렇게. 개미지옥으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재빨리 내가 흐트러진 자세들을 그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안정적인 포지셔닝에 들어가야 돼. 이게 늦으면은 저만치 딸려가가지고 막힐 것도 안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 그랬는데도 넘어갔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여기서 멘붕이 온단 말이야. 네. 탑롤 안 됐어. 후포지셔닝 안 됐어. 근데 넘어갔어. 네. 그러면은 이제 첫 판 진 거 아니야. 네. 그럼 두 번째 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을 했는데 저도 얼굴이 하얘, 머리가 하얘지네. 암울하단 말이야, 상당히. 네. 이 상태로는 훅도 탑롤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두 번째 판부터는 그립을 털어. 아. 틈을 만들어야 돼. 네. 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백프레셔를 버려도 사이드 프레셔가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백프레셔를 희생하더라도 상대 그립과 맞바꾼다는 생각으로 그립을 버려. 난 어차피 이두를 안 써도 팔씨름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백프레셔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그립을 지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바로 들어갈까 팔씨름 또? 네. 슬립. 슬립 내서 다시 스트랩 잡고 그 상황에서도 또 내가 원하는 타협점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레퍼런스 그립으로 가는 거야. 그 정도쯤 되면은 그립이 이제 털리기 시작한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제 아예 맥을 못 추게 넘어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야. 네. 훅탑놀이 아예 안 먹힌다는 건 할 수 있는 상태로 다 한 상태야.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안 돼. 자, 세 번째 판 어떻게 하냐? 또 그립 털어. 또 그립을 턴다. 또 털어. 계속 털어. 그건 그냥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야. 네.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물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상대방이 가장 취약한 점을 찾아야 돼. 체력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치. 나의 장점은 지력. 지구력이잖아. 네, 지구력. 지구력이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디펜스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거지. 무리해서 어택을 한다든지 뭔가 내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정적인 그런 각도 방향에서 상대방을 못 넘기게 만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 싸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안 먹혀 아예. 네. 그럼 어떻게? 그땐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정도도 안 먹히면 너 말대로 이런 모든 거 다 종합해서 그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끝까지.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온갈베브가 대단하다는 거야. 완전 노답인 상태였단 말이야. 네.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보면서 눈에서 그 공격적인 그 현장에서 보면은 다 쏟아본단 말이야. 눈빛이 흔들리지가 않고. 그렇지. 러스트함은 오히려 온갈베브보다 좀 덜 암울한 상황이었어. 막히긴 막히고 먹히긴 먹혔거든. 네. 안 통해서 그렇지. 근데 러스트함은 어떻게 됐냐면 중간에 텐션이 떨어진 게 보여, 이렇게. 계속 떨어져. 힘들어하고 되게 좀 얼굴에도 좀 되게 비관적이고 이런 게 보여. 네. 근데 온갈베브는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멘탈이 엄청나게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거야, 얘가. 아주 강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졌잖아.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틈이 생길 때가 있어. 팔씨름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네, 괜찮아. 뭔가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틈이 살짝살짝 생길 때가 있어. 네. 그걸 요 바늘구멍을 이만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상황을 이제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런 기회가 항상 있거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웃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정신 바짝 차리고 틈 보이면 바로 거기 딱 캐치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려면 쏙 지나가거든, 진짜. 잠깐이야. 네. 잠깐.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기회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해야 돼, 열심히.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안 됐을 때 케이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네. 잘 되는 케이스야. 잘 되는 케이스. 탑룰을 썼는데 오픈 됐어. 네. 내가 탑도 자꾸 먹었어. 그럼 아까 얘기했지? 바로 넘긴다? 아닙니다. 아니야. 바로 넘길 수 있더라도 다음 판에 그런 유리한 상황이 올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나한테 온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최대한 그 기회를 살려야지. 네. 어떻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거기서 내가 계속해서 포지션을 굳히면서 상대방의 힘을 빼게 떨궈내야 돼. 떨궈내야 돼. 가뜩이나 상대가 지구력이 떨어지는 상대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해줘야지.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가 실수로 그렇게 해서 그립을 놓친다든지 그렇게 돼서 그 상황이 됐다? 그럼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 다 망하는 거야. 근데 상대가 만약에 이런 거에서 이제 지승이 아마 있을 거야. 그게 아마 경험이 많거든, 지승이도. 네. 그래가지고 안 되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바로 포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야, 경험. 함정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설사 이 판을 버리더라도 다음 판부터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경험이야, 경험. 그 다음에 팔씨름은 짬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 그렇게 해서 뭐 1승을 하던 뭐 슬립이 나든 어떻게 돼서 두 번째 판 갔어. 네. 그럼 이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 방금 전에 그렇게 당했지. 네.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거란 말이야. 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넘어서 다른 걸. 다른 수를 쓰는 거네. 예를 들어서 내가 탑룰로 하는데 상대방이 요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업을 버쩍 세우면 어떻게 돼? 잘 말려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손에 힘을 가늠해보는 거지. 만약에 좀 불안하다. 네. 아, 내가 후기 쟤가 더 나보다 더 센다든지 좀 불안해.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그걸 노려.
근데 상대가 전혀 내가 절로 들어올 거란 생각을 안 해. 네. 그래서 너무 위쪽만 방어하고 탑롤만 생각해. 그럼 어떻게? 훅으로. 탑롤할 것처럼 계속 하다가 훅으로 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 좀 의외의 수를 두는 거지. 근데 아마 내가 첫 번째 탑롤을 성공해도 두 번째 판엔 다시 탑롤 들어갈 거야. 다시 탑롤 들어가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이제 힘이 빠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완벽하게 훅을 집어낸다기보다도 반훅을 짓는 거지. 그 다음부터 여차다 싶으면 다시 돌릴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탑롤로 가다가 그 다음에 네. 훅으로 넘어가 이렇게 갈 것 같아. 와, 사실 배트람을 예전에 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제가 못 들었는데 들으니까 제가 더 긴장이 되고 와 엄청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생기가 지금 이거를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넣은 건데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 첫 번째 판부터 나오는 경우의 수가 세네 가지란 말이야. 네. 그 두 번째 판은 더 많겠지. 네.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 당황하는 거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기하는 스타일을 보면 되게 차분하잖아. 네. 여기는 엄청 돌고 있는 거야. 여기 프로세서 풀 가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이제 틈을 안 내주려고 안 내주려고 하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나도 사람인데 막 감정이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거냐 이렇게.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감정보다 이성이 위에 있어야 돼. 네. 감정이 그걸 넘어서는 순간 내가 뭐 압도적으로 이기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틈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이 내는 틈을 캐치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항상 관찰자의 자세로 그렇게 해서 몸은 힘들어도 마치 기계처럼 자동차 엔진오일 없다고 애가 막 아이씨 못하겠어 이래? 터질 때까지 가잖아. 네.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 그냥 힘든 거야. 똑같아. 힘든 건 얘는 아주 차가워야 돼. 그래서 보면 저희 관장님 베트남 영상이나 모든 경기 영상을 보면 항상 그 생각하는 게 보입니다.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으니까. 실제로 연습을 저랑 하실 때도 항상 눈을 감으시면서 감각을 찾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고 제가 가장 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게 어느 대회를 나가든 어떤 집중을 받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항시 남한테 보여지는 그 포커페이스 그 능력이 제가 봤을 땐 정말 뛰어나다고. 저 같으면 보죠. 얼굴에서 막 티가 나고.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 변화 자체가 네. 감정의 표현이잖아. 네. 이거를 내가 얼굴 표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야. 감정 자체를 억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웃으려고 그러고 울려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마스크 쓰듯이 가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감정 자체가 드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억제를 시키는 거야. 그게 뭐 내가 힘든 거를 들키지 않겠다 뭐 이것도 하나의 운영 방법이 될 수도 있어.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런 감정이 내가 볼 때는 팔씨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팔씨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감정. 오히려 냉정하게 빨리 이거를 굴려야 돼. 왜 안 힘들어? 죽겠지. 죽겠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가 지구력이 그래도 좋은 편이란 건 사람들이 알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겠어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도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 쟤는 또 물고 늘어지겠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 풀에 꺾이는 경우들도 몇 번 있었어. 나도 힘든데 상대가 먼저 꺾여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 눈 감고 막 수영을 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게 1m 있다 닿을 수도 있고 10m 있다 100m 있다 닿을 수도 있잖아. 네. 모르겠어. 내가 이번에 얼마나 이제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좀 변화는 없을 거야. 이래저래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맞더라고 나한테. 한 판 한 판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설사 지더라도 나한테 최대한 리스크가 적고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경기를 운영하는 거. 그게 베트남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아마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아실 수도 있지만 그냥 대단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뭐야?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제 사람으로서 살면서 목표를 가졌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성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못 받았을 때 그 좌절감과 멘탈 흔들림과 되게 많았는데 너도 한 17년, 18년 하면 이렇게 돼. 일단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 이 정도의 멘탈이 안 되잖아. 네. 17년, 18년을 못 해. 떨어져 나가. 사실은 내가 오래 했잖아. 네.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냐. 그래서 팔씨름은 결국 짬밥인데 내가 뭐 대패를 할 때도 진짜 막 심지어는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패할 때도 있어. 다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래 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돼. 자 지금 저 앞에 김동훈 선수랑 송지승 선수가 지승이 자다 나왔나 보구나. 얼싸안고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린 차에 있는 거 모르지. 정차를 옷 접어.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돼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대회에서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번에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안녕.